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to see her. 옷은 그냥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로워. 저희 방이에요. 이렇게 발코니에 의자 있고 옆에 살짝 이렇게 막혀져 있고요. 저쪽 가운데 이쪽 통로에 냉장고랑 부엌 요리할 수 있는 것들 있고 이렇게 문을 열면 저희 방입니다. 저희 캐리어가 이렇게 나동그라져 있고요. 밖에 침대랑 같이 있고 빨래거리 이런 식으로 있어요. 짠! 우봇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점심쯤 도착해서 어제 시장장도 보고 전사롱 두 개랑 받침대 이모 거랑 제 거 하나씩 해서 두 개 샀고 그리고 저 코코넛 보우를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총 가격은 기억이 안 나네. 이따가 하울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우선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아침 식사가 예약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점심에는 마사지도 받고 요가도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요가복도 입었어요. 혹시 몰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붓을 우기에 오니까 그런지 벌레가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벌레를 세상에서 정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포기를 하게 될 정도로 너무 많고요. 왜 아무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선은 발리는 제가 스미냑에 있다가 지금 우붓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스미냑은 비치클럽 때문에 정말 젊은 층들의 사람들이 있기가 너무 좋은 곳이고 벌레도 덜해요. 차라리 있다면 모기. 근데 여기는 나방이 미쳐요. 진짜 나방이 전 무슨 샹들리엔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 1도 안 하고 샹들리엔인가? 이러고 바람에 흔들리는 건 거지 다 나방인 거예요. 빛을 따라서 밤에. 그래서 어제 진짜 깜짝 놀라서 경악하고 이건 재앙이라면서 막 경악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오늘은 드디어 잘 일어나가지고 어제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저랑 제 친구는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오자 그럼 나방을 보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걸 세워가지고 오늘은 마사지도 받고 요가도 예약하던지 오늘 하고 아무튼 그러고 올 것 같아요. 좀 여유로운 여행을 할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저희가 묵은 숙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문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이런 길이 펼쳐져 있고 예쁘죠? 우붓은 스미냑과 달리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시는 기사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캔슬 누르시고 정확한 금액을 받으시는 기사분들의 바이크를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집 이쁘다. 꽃도 있고. 우와. 수련이
Everyone's lining up to see her. There must be something that features. You find her beauty goes much deeper. Once you get to meet her, 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to see her. She brushing against my hands. See you from around the way. You been giving me the time of day. You be making moves that yeah, who really care what Simon say. All the bad things, girl, I had to look past that. 와 진짜 색깔들이 완전 우리 할머니 미용실에 있는 색깔들이다. 우리 할머니 미용실이 진짜 이렇게 있어. 할머니 매니큐 짱 좋아하셔. 뭐하지? 이런 거 해봐. 막 옐로우 막 이런 거. 뭐하지? 색깔이 너무 이상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받았는걸요. 하늘 너무 예쁘다. 진짜 태닝하기 딱 좋은 날씨다. 안녕 여러분, 소희예요. 짠. 저는 나시 짬뿌르를 시켰어요. 다미 언니가 추천해줘서 시켰는데 비주얼 대박. 이게 땅콩 튀김인가? 그리고 이거 다 고기랑 꼬치랑 야채랑 밥이랑 같이 있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소이는 바나나랑 코코넛에서 튀긴 건데 맛있겠다. 짜자잔. 잘 먹겠습니다. 후식까지 완벽한 맛따라 멋따라 여행지. 이미 립 세션을 지났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식당이 있고, 제가 지금 내려가는 이 골목길 있잖아요. 일로 더 내려가면 이 전체가 스튜디오인가 봐요. 그래서 이쪽 되게 깊이 있네. 입구는 되게 좁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기가 스튜디오인가 봐요. 짠! 그림자가 뭔가 멋있어 보여가지고 짠! 뭔지 몰라요. 그게 뭐야? 어 몰라. 뭐야? 얘 몰라요. 너 빼고 구독자들 다 안다 한쪽. 모를걸? 모르실걸?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나 TV 잘 안 봐. 파파야 나무인가? 뭐가 이렇게 달려있네. 짠, 요가반. 야. 안녕. 짠! 콤부차가 드디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샀어요. 55K예요. 힘들어서 먹어야지. 이거는 조이 베리 플레이버. 베리스. 맛있겠다.
울소이는 또 캐럿. 당근 좋아하는 당근. 아, 당근 주스.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먹은 거는 맛없는 당근. 세상 제일 건강해지는 맛이다. 어, 그 너무 싫어. 요가를 할 때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요가 하는 장면은 못 찍을 것 같고 요가 끝나고 밥 먹을 때 다시 올게요. 자, 저희 요가 마치고 나왔는데 개인들로 소희 죽을라 그러고 나도 죽을라 그러고 제가 아시탄가 요가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 건 이번에 빈야사 요가였거든요. 근데 되게 조용하고 고급지고 너무 좋았어요. 꼭 약간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해볼 만한, 여행을 일주일 한다면 두 번 정도는 해볼 만한, 되게 좋았어. 근데 중간에 오 이러고 하잖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쉰다 쉰다 이건가? 뭐 나도 모르겠는데 그 깊이 숨을 쉰 다음에 막 소리도 내는 것도 있고 되게 좀 색다르고 우선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야외처럼 창이 엄청 크고 나무가 다 보이는 데서 하니까 확실히 좀 나은 것 같아요. 엄청 약간 프레쉬해지는 기분이었어. 진짜 온몸을 다 쓴 기분이야. 아, 힘들어. 내 몸살 날지도 몰라. I'm Arbigat. I want kale spaghetti. Oh, spaghetti? Please. Yeah. Yes, please. I want whole egg omelette, please. And for the whole omelette, would you like to mix or mix, please? Mix omelette? Yeah. Thank you. Thank you. 요가를 끝내고 왔는데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우선은 저희는 10시에 시작하는 빈야사 요가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30분 전에 도착하라 그래서 9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소희는 요가를 한 번도 안 해봤었고 저는 요가를 아시탄가 요가를 한국에서 조금 했는데 그 아시탄가가 진짜 리얼 아시탄가가 아니라 조금 약간 간편하게 된 체육센터에서 이제 하는 구청 체육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간단하게 했던 거라 저도 오래 하진 않아서 몸이 막 그렇게 익숙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안 그래도 워홀하면서 뭐 요가 안 해서 몸이 진짜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빈야사 딱 들어가니까 진짜 처음에는 괜찮네 이러다가 둘 다 당황해가지고 이러고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몸이 장난이 아니세요. 그냥 온몸에 균형이 다 잡혀 있으시고 깜짝 놀란 건 다 못해. 다 잘할 줄 알았는데 다 웃으면서 하하하 이러면서 안 하더라고. 어려운 부분들은요. 그래서 그냥 되게 초보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솔직히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도 못 알아보는 부분들 많잖아요. 옆에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가반이 제일 유명한가 봐요 여기서. 그래서 요가를 만약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요가반에서 요가를 처음 한번 들어보시면 딱 시작을 좋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데를 안 가봐서 어떻게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요가반은 나쁘지 않았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만족했어요. 나 옆 사람이 안 친해졌잖아. 옆 사람이 계속 말하면 내가 I can't 이렇게 Yeah, me too 이렇게 내가 뭐 해서가 끙끙대고 있으면 막 웃어 옆에서. 아, 난 여기 사람 나는 여기 현진인 줄 알았나. 아닌가 봐. 근데 서로 계속 누가 지치는 거야. 서로 못하면 민망 진짜 민망. 짠! 너무 맛있겠다. 어? 접시 만드는 정말 힘든 거 아세요? 저희 다 세라믹이거든요, 여러분. 이 접시 만들기 정말 힘들대요. 이번에 올해 졸업하신 우리 4학년 화석 강소희 씨. 화석이라니요? 화석이라니요? 이제 제가 화석이죠. 이거 누룽지인가? 그런 거 같아. 튀김 아니야? 튀일? 튀김? 모르겠어. 튀야.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오믈렛인데 버섯이랑
막 야채들이랑 같이 줬어요. 콘플라워인가 이게? 지금 발리 와서 두 번 정도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바꾸면서 몸이 좀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게 약간 간지러워서 막 긁으면 또 막 빨갛게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 지금은 마사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킹해놨던 것도 취소했고 조금 안 맞으시는 분들 있으면 조금 약간 생각 좀 하시고 받아보시는 거나 아니면 건식으로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얼굴 아 맞아 아니면 얼굴 빼고 근데 저는 몸도 가려웠어요. 소희도 몸도 가려웠고 오늘의 우붓하늘 좀 이렇게 많아갔냐? 와 지금이 우기인데 비가 안 와요. 와 하늘이 진짜 오늘 지금까지 발리에서 본 하늘 중에 제일 푸르고 제일 예뻐. 우리의 짧았지만 마지막 우붓을 이렇게 보냅니다. 하늘이 너무 예뻐요. 짠, 저희는 이제 다시 세미냑으로 넘어가요. 원래 우붓에서 계속 있다가 공항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방에 거미랑 인달팽이랑 바퀴벌레랑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서핑도 할 겸 세미냑으로 넘어가서 지내다가 공항도 가깝거든요. 스크 쪽으로 가려고 해요. 진짜? 보이는 거 같은데? 엄청 커. 그래서 우붓은 요가도 할 수 있고 라이스 테라스 그 관광지역도 있어서 볼거리는 많은데 먹을 것도 많고 저 같은 나이 또래 친구분들이 오실 거면 세미냑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세미냑도 좋고 우붓도 좋기 때문에 세미냑을 좀 더 오래 잡아두시고 우붓을 조금 덜 잡으셔도 뭐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희는 되게 여유로운 여행을 좀 하는 편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막 계획을 빡빡하게 세워놓고 다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행을 좀 빡빡하게 세우시는 분들이나 좀 더 이렇게 좀 많은 걸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뭐 둘 다 뭐 적당히 잡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세미냑이 좀 더 나았고요. 저희는 서핑을 오늘 하고 아마 쇼핑도 조금 하고 아마 내일 놀다가 밤에 공항으로 갈 것 같은데 이따 서핑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저녁 먹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짠.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전 이걸 발라요. 저희는 에어컨 있는 방으로 새로 옮겼어요. 제 오늘이 마지막 밤이어가지고 아니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거는 거의 새벽이어서 그냥 하루 놀고 가는 거라 오늘이 숙소에서는 마지막 날인데 너무 좋아요. 에어컨 있다는 게 우선 최고. 짠! 저희는 이제 서핑하러 갈게요. 여러분 제가 서핑하는 곳이 여기 에코스 서프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친절하고 꼭 이곳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에코 여기 에코랑 에코 아들
서핑하고 나왔는데 파도가 오늘 너무 세가지고 와 계속 넘어졌어요. 진짜 한 번 성공하고 지금 소희가 하러 갔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멀리에 소희가 있어요.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소희가 있어요. 어딘가에. 짠! 짐 싸는 도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뭐 쇼핑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어요. 우선 이거는 받침대인데 이거는 제 거고 이건 저희 이모 거거든요. 이모가 이 타원형을 샀다가 원형도 갖고 싶다고 하셔서 이거 같이 해서 저는 300K 루피어를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샀는데 이건 사롱이거든요. 이쁘죠? 펼친 건 제가 지금 짐 싸느라 펼친 거를 어떻게 하기가 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 친구랑 같이 해서 이 민트색도 진짜 엄청 예뻐요. 가운데 피면은 막 안에 동그라미 문양이 같이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롱 두 개 해서 얘는 아마 그 빨간 돈 두 장으로 해서 100K 루피아로 샀을 거예요. 그리고 저 오늘 팔찌도 샀거든요. 팔찌는 저 20개 사서 빨간 돈 두 장. 그러니까 하나당 1000 루피아씩으로 해서 샀어요. 아니다. 만 루피아. 하나당 만 루피아. 그럼 한국 돈으로 약 1000원에서 8000원 사이 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800원 사이. 이쁘죠? 엄청 많이 샀어요. 땡큐 앤. Can I get this chicken, please? Yep, and one egg. This one. Mushroom. Can I get this one, please? Thank you. I'll get like that. Just it anyway. Closing 멘트.
발리 영상 어떠셨나요? 한국 가면은 영상 이쁘게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미리 찍고 가려고요. 저에게 발리는 되게 재밌고 너무 행복한 곳이었지만 우기에 오니까 엄청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벌레도 정말 많았고 뭐 그래도 다 나름 좋았어요. 저는 우선 바다가 있는 게 너무 좋았고 비치클럽도 행복했고 빈 땅도 너무 맛있었고 나중에 다시 온다면 우기가 아닌 조금 우기가 아닌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여행을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 저는 이제 곧 학교를 복학해야 하는데 저희 학교가 지금 개강이 2주가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외국을 다녀온 학생들 명단도 다 걷어가셨고 그래서 제 것도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도 저희 취소되고 되게 아무튼 좀 상황이 그렇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브이로그 잘 찍어가지고 저의 영상들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 She's a Mona Lisa.